이번에는 3과 9에 의한 divisibility 테스트입니다. 3에 의해서 divisible 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들 디지털의 합계가 3에 의해서 divisible 해야 됩니다. 9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9에서도 divisible 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트의 합계가 9에 의해서 divisible 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퀴즈가 이렇게 있었죠. 이 3은 이러한 숫자의 divisible로 역할할 수 있는지 혹은 9는 이러한 숫자의 디바이저로 역할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죠. 이 두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.